뭐 새로운 리그에 와가지고 또 사실 적응 단계긴 하고요. 근데 또 재밌어요. 나름 예, 재밌고 그리고 선수들과의 생활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저희 팀의 또 스타일이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뭐 구성이라든지 또이 울산이라는 팀의 스타일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네. 감독님이 또 계시는 거에 또좀 컸고. 감독님이 딱 하셨던 말씀 중에서 아, 좀더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뭐 감독님이 하고 계시는 축구 스타일을 워낙 잘 알고 있었고 예전부터 같이 했었고 뭐 감독님의 축구 철학이라든지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재밌어 하고 즐겨 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빌드업 축구다 보니까 또 저희 팀 스타일도 그렇고, 선수들이 또 주위에서 많이 믿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고, 그런 빌드업에 조금 더 자신 있는 플레이가 계속 할수 있지 않나 네,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리그에서도 그렇고 사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리그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좀 인원 제한이 있었고 했는데 또 오랜만에 그렇게 많은 관중들이 와주셨고 소리도 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한게 저희한테는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물론 제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지만 뭐 듣는 사람 입장이라면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때 일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또 경기에 나가는 것 같고 또 되게 죄송한 마음이 크죠, 사실. 사실 저는 뭐 독일전뿐만 아니라 러시아 월드컵이라는 자체를 그러니까 못 가겠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때 신태영 감독님이 또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몇번 그래서 상황이 많이 안 좋겠다 월드컵을 잘하면 못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운 좋게 또 가게 돼가지고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뭐 이제 그렇게 경기까지 나가게 됐는데 저한테는 아무래도 좀 편하게 경기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계속 욕을 먹고 있었고 뭘 해도 욕을 먹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경기를 그냥 하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더니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그때 또 배운 게 항상 또뭐 모든 뭐 압박감과 부담감은 있겠지만 모든 경기 또 그것보다는 제가 자신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뭐 독일전이 가장 저한테는 좋은 경기였긴 하지만 또 스웨덴전은 좀 많이 기억이 남아요. 아무래도 뭐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였고 또그 경기에서 갑자기 좀 민심이 바뀌었다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조금 저도 좀 놀랬고, 예, 그래서 그 경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번 월드컵을 나가게 된다면 또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은 항상 언제나 아쉽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 남기고 싶고 또 그만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또잘 알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되게 공통점이 좀 많으세요. 홍명보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서
선수 생활도 하셨고 또 외국에서 지도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또 선수들 터치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생활적인 부분에서 운동장에서만 자기 할 거를 보여주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뭐 저희가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든지 항상 믿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터치를 하면 또 선수들이 스트레스 받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벤투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생활은 터치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장에서만 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는 두 분이 좀 공통점이지 않나. 특정 선수라기보다는 거의 두루두루 다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뭐 물론 대표팀에서 같이 했었던 뭐 태안이나 현우나 뭐 두재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뭐 울산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뭐 청룡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뭐 두루두루 다 네 친한 것 같아요. 타투의 의미는 뭐 항상 제 가슴 속에 좀 기억하고 새겨두겠다라는 타투에다가 이제 제 와이프 이름이랑 아기 이름을 써서 써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써 있으니까 이제 항상 생각이 나고 또 제 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투라는 걸 새겨서 또 세리머니를 또 저희 가족들한테 하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녀분들 다 지금 또 축가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아, 지금 딱 그 어디까지가 지금? 지금 첫째까지밖에 아직 안 됐어요. 둘째, 셋째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아, 네. 혹시 계획이 좀 있으세요? 일단 좀 와이프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둘째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는 있는데 왜 자기는 없냐 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너가 태어나기 전에 했던 거다라고 잘 돌려 말했지만 이제 조만간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 사실 뭐 힙합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좋은 노래가 있으면 한 번씩 듣거나 뭐 그냥 남들과 거의 비슷하게 좋아하고 듣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특출나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요즘에 근데 좀 약간 일렉트로닉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냥 좀 신나는? 뭐 수비요? 그 민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질문이. 수비를 잘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격수를 잘 따라다녀야죠.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말이 은퇴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제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아직 향후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네, 향후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뭐 그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어요. 네.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이 19번이라는 번호를 처음에 이제 대표팀에서 19번을 달게 됐는데 대표팀에 오는 선수들이 좀 정해진 번호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없었어요, 그때. 정해진 번호가 없었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19번이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특정 선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냥 19번을 계속 달아야겠다. 해서 시작된 거예요. 별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좀 즐겨서 해요. 네, 스트레스 풀 때 뭐 배그 같은 것도 하고 혹시 뭐 리니지 뭐 이런 것도 아세요?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다 즐겨서 하는 편이에요. 뭐 카트라이더도 하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린 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되게 그게 또 저희 선수들이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거든요. 좀 쉬면서 방 안에서 쉬면서 또 할 수 있는 게 또 컴퓨터 게임이 또 좀 크기 때문에 또 한 번씩 하면 또 재밌어요. 못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축구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육아는 사실 물론 뭐 몸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잖아요. 물론 가족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아이를 보는 거는 몸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애기들이 좀 이제 많이 크면서 너무 그때로 다시 깐난 애기로 좀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런 순간순간이 좀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시킬 거예요. 뭐 공도 차보라고 시켜보고 하니까 또 나름 잘하더라고요. 네. 또 왼발잡이고 또 그 왼발잡이의 희소성을 네. 또 축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시켜볼 생각이에요. 되게 그 송중기 분한테 되게 죄송하고 좀 제가 뭐라 드린 말씀이 없고 글쎄요 너무 이런 건 진짜 못하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아, 뭐 주변에서 뭐 이렇게 그럼 누구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뭐 들어보신 거 없으세요? 아 특별히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딱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